서너 시쯤 되면 좀 출출해지죠. 이들 너무 부담스러운 건또 이럴 때 망설여지고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울 때딱 좋은 게 있습니다. 떡 추천해 드립니다. 네. 떡이 먹기는 참 간편한데 만드는 과정에 공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떡집에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떡 만들기에 도전장을 내민 멋진 형제를 만나봤습니다. 정성을 다해 정직한 시간을 들여야만 완성되는 떡. 성실과 노력이 필수인 떡집에 인생을 건 삼형제가 있다. 그들의 맛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새벽 3시 반.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이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맛은 영들어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떡 만들고 있어요. 아, 떡이요? 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떡을 만드세요? 예, 원래 보통 새벽 3시, 4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아, 그러면 3, 4시에 일어나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한 명이 재료 손질에 들어가면 다른 한 명은 시루에서 떡 쪄낼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완성된 떡에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그 셋째 형이 안 쳐주는 뭐 시루라든지 그떡 종류들을 다 쪄내면 제가 이제 쏟아주고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호흡을 자랑하는 이들은 바로 피를 나눈 형제들. 사형제 중 둘째를 제외한 삼형제가 모두 떡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특히 셋째 대한 씨는 27의 젊은 나이지만 그 경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 15살 때부터 떡 반죽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게 된 이유도 솔직담백합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게 많이 갔고 아버지랑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막상 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면서 재작년 촉촉한 단호박 떡으로 떡 명장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국내 최연소 떡 명장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그 빵의 질감을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쌀로서 그좀 부드럽고 촉촉한 그 질감을 찾아내가지고 이 떡을 만들고 셋째를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떡집 일을 도왔던 넷째가 힘을 보태고 여기에 명문대를 졸업한 첫째까지 합류하면서 떡집 3인방이 완성되는데요. 어쨌든 동생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고 마케팅할 사람도 필요하고 영업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사업을 잇는 세 아들들이 있어 아버지 최길선 씨는 누구보다도 든든하지만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견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예, 큰애는 연대 나와가지고서는 사먹고시 준비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떡집한다 그러니까 둘만 해도 될 텐데 큰애까지 한다니까 예? 그때는 많이 싸웠죠. 이들의 힘은 뭐니 뭐니 해도 특색 있으면서 맛있는 떡. 아침이 밝아오자 하나 둘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완두 시루떡이요. 완두 시루떡이요? 예, 시루떡 안에 완두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해요, 다들. 밤, 서리태, 호두, 잣, 땅콩 등 10여 가지 재료가 팍팍 들어간 오듬떡. 백설기에 각종 콩이 쏙쏙, 모양까지 예쁜 밤콩 백설기와 야심작 단호박 케이크까지 20여 가지의 떡이 입맛을 자극하고 이른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도 굉장히 이 집 떡은 좋아하고요. 다른 떡집하고 맛이 좀 차별화돼 있어요. 뭐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데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고 와서 이제 케이크나 떡을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도 다른 분들 선물하려고 왔거든요. 아, 다른 떡집이랑 뭐가 틀린 것 같나요? 재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떡을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 떡이 훨씬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자 얼마 전엔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떡집을 열었는데